여러분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을 존경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야구로 한번 비교해 볼 때 야구 감독이 타순을 정할 때 제일 신경 쓰는 순서 중에 하나가 1번 타자예요. 9번까지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1번 타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야구선수 통해서 들어보니까 1번 타자는 어떤 사람에게 시키느냐, 인내심이 있는 사람, 나쁜 공인지 좋은 공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무리 까다롭고 어려운 공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쳐내서 퍼스트 베이스 1루까지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1번 타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개척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1번 타석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2번 타자로, 3번 타자로 타석에 들어섰는데 1번 타자는 하나님이 안 시키셔서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은 1번 타석을 1번 타자로서 우리 알칸사에서도 또 우리 필라 지역에서도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걸 보면 여러분 마땅히 존경해야 될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신 것 정말 치하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또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크게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1번 타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그 목적으로 1번 타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 이런 제목으로 묵상할 텐데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너무너무나 상식적인 질문 같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What is the church? 하게 되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기 쉽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란 건물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딩.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글쎄 교회란 감독님 계시고 목사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 같이 일하는 조직이나 하나의 제도를 연상하게 되죠. 또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 글쎄 교회는 아마 천주교, 감리교 또는 장로교 같은 교단 또는 교파를 의미할 거야. 이렇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엉뚱한 대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올바른 대답이 될까? What is the church가 아니라 Who is the church? 누가 교회냐? 이렇게 물어봐야 올바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됐어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까지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물 몇 번지 주소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곧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사람들. 그래서 교회란 뭐냐? 성도, holy people, 거룩한 무리들, 사람들. 또 다른 말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 조직이나 제도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한다? 사람을 의미하는구나. 예,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여진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또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들의 주 되시고 저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나는 그러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는 건물도 아니죠. 조직 또는 제도도 아니죠. 또는 교단, 교파도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완전해졌다,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부르며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 아세요? 그대는 아는가 그대 머문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머문 주님이 살아계신 뭐예요? 성전인걸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그대는 내 머문 교회라오 내 몸은 교회라오 내 몸은 교회라오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라오 다 같이요 우리는 의인은 교회라오 우리는 의인은 교회라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라고 여러분 뮤지컬 우리가 지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교회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여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과 같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빌딩, 건물, 집과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교회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무엇? 파운데이션,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어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정말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서 신경을 써서 정성을 다해서 각자 내가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위에 각자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 기억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다 같이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굳이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그 다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만세 만세만 잘 짓고 잘 짓세 나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나의 집 잘 짓세 여러분 교회 건축을 했다 교회 건물을 구입했다 하면 다 끝날까요? 그것도 귀한 거지만 진짜 지어야 될 집은 뭐예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내 집, 내 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 터 위에다가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지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미 터는 닦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를 닦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데 어떠한 재료들을 내가 써야 될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흙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럼 어떤 재료가 나와요? 금, 은, 그 다음엔 보석 같은 이러한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나무나 풀이나 그 다음에 집과 같은 재료가 있다라고 크게 두 종류가 나오게 되죠. 네. 자, 그 다음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들 그런가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금, 은, 보석 첫째 캐내기 힘들어요. 땅을 파고 땀 흘리며 수고를 하고 애써야 찾을 수가 있죠. 구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머티리얼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어떤가요? 흔하죠. 이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터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힘들게 어렵게 비싼 값을 치르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쉽게 쉽게 애쓸 필요 없이 적당히 내 믿음의 집을 세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금과 은과 보석은 맨 처음부터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처음에 캐릭터니 뭐와 섞여 있나요? 흙 또는 돌과 또는 다른 불순물들과 섞여 있어요. 금이 또는 은이 또 다른 값비싼 보석 같은 재료들이. 그런데 금, 은, 보석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재련소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들은 녹아서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배출되고 마지막에 끝까지 불의 그 뜨거운 열을 받으면서도 녹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견뎌낸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Refined by fire. 여러분 석유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깨끗한 가솔린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끈끈한 그런 원유를 채취해서 정유공장으로 보내면 그 정유공장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불로 처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정제된 것들이 가솔린인 것처럼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뜨거운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새로워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온유해지고 이렇게 변화된 성품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무나 예, 풀이나 잎은 뭘까요? 한 번도 불을 거쳐간 적이 없어요. 그냥 내추럴 100% 100% 있는 그대로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추럴 한 번도 주님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적이 없고 타고난 성격 그대로 성질 그대로 자기 습관 그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한다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를 잘 내요. 여러분 화내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무섭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연습해 보신 분들 계세요? 훈련 받아본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질투를 좀 더 세게 잘할 수 있을까? 질투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고 책을 가지고 공부해 봤어요? 왜? 그런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 부모님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았나요? 그런데 한 번도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3살짜리, 2살짜리 애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왜 그럴까요? 내추럴, 타고날 때부터 우리 목회자 심사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이제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딸아이가 그 카페에서 떨어진 더러운 그 저 과자를 집어먹더래. 그래서 야단을 치려고 했더니 딱 우선은 안 먹은 척을 하더래. 그래서 너 그런 과자 먹으면 안 돼. 너 병 걸려. 그랬더니 아빠 나 안 먹었어. 그러더래요. 분명히 집어서 입에 넣는 거를 봤는데도 그 두 살짜리 이제 그 애가 아빠 안 먹었다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라고 교육시키거나 훈련시킨 적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배웠을까.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를 통과하면서 성령의 불을 통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녹아져서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뀌어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왜 금, 은, 보석 같은 것들로 우리 믿음의 집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언젠가 불이 붙어보면 이 집이 정말 금은 보석으로 지어졌는지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 같은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세상적인 것으로만 지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턱 위에 열심히 집을 지었던 노력, 공력이 불을 통과하면서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열심히 세운다고 교회 다니며 봉사도 하고 했지만은 지푸라기 나무까지 풀 같은 것들로 지어서 불과 함께 그것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되면 비록 구원은 받을지라도 불 가운데서 정말 추하게 흉하게 남은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써야 할 재료들은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refined, 처리된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님의
그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transformed, 바뀌어진 그러한 성품,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을 좀 색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둘째 희락이란 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쉽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Joy,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셋째 화평, 거꾸로 하면 뭐예요? 평화죠. 넷째 오래 참는 거죠. 인내죠. 그 다음 다섯째 자비하고요.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말 거의 안 쓰잖아요.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량이 되는 거죠. 양선은 좀 이야기 뭐가 실감이 안 나면 아우 저 사람 참 선량해. 저 사람 참 양선해. 우리 그런 말보다는 선량하다는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실지 몰라요. 그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뭐예요? 충성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faithful,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한결같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하고 마지막이 절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로 처리된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기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단수로 표현해야 돼요? 복수로 표현해야 돼요? 아홉 가지가 나오니까 복수로 써야만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쓰고 단수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한 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 안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반하고 따라가는데도 한결같으시고 그리고 정말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 안에는 적어도 아홉 가지의 다른 컬러, 다른 그 모습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칼라는 아홉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 우리에게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이러한 아홉 가지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믿음의 집, 자기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과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 같은 것들입니다. 파티 같은 것, 흥청거리는 아주 무질서한 파티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워닝,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푸라기, 나뭇가지, 풀로 믿음의 집, 영혼의 집,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 인생에 지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다니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그런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풀에 성령의 불로 연단을 받아보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이 정말 나는 죽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탄생해서 바뀌어가는 이러한 그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이 과정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은 얻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상급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큰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거든요. 사장이 그에게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집은 그에게 맡겨진 마지막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그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싸구려 재료들과 품질이 좋지 않은 제목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반드시 점검했어야 될 많은 부분들을 그냥 지나쳤어요. 집 짓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집이 완공됐습니다. 사장이 그곳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이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이 열쇠를 받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집 짓기를 끝냈던 그는 즉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워야 할지 뭐하다고요? 조심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짧아요. 다시 길게. 조심할지니라. 뭐 하는데? 내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데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내 영혼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추럴하게 그냥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나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게 내추럴하게 계속 살아간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지푸라기 나무 풀로 지는 것과 같아서 심판에 불이 붙게 되면 비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은 그래도 나는 다르게 구별되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절제하며 또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집을 지어서 심판의 불 앞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귀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우리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 영어 찬송을 한번 번역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면서 한두 번 우리 계속 불러보도록 하죠. 감사하니 주의 성전.
맞이했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함께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단이나 교파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니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성령님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힘쓸 때 예수님처럼 그 아홉 가지의 아름다운 컬러가 내 성품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힘쓸게요. 내가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living sanctuary,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for you,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기도요, 이것이 내 고백이요,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봉헌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이제 6학년, 7학년 됐으면 여러분 그런 대로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 모습이 초라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금같이 빛나고 은같이 값진 보석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